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과 더불어 최고의 위인으로 칭송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임진왜란 기간 동안 치루었던 23번의 전투를 모두 승리하여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이 깨부셨던 일본군의 함선은 총 몇 대일까요?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경상도 전역은 한순간에 일본군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한양으로 북진하게 되었죠. 이후 조선수군은 일본군에 대한 보급로 차단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조선수군이 만반의 준비를 하느라 전쟁이 시작되고 한 달여 만에 출정을 하게 됩니다. 옥포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적선 50여 척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여 이때 적선 26척을 격침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조선군 부상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옥포에서 승리를 거둔 후 휴식을 취하려고 했는데 적선 5척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하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조선수군의 모습을 본 일본군은 모두 도망을 쳤고 조선수군은 정박한 배 5척을 격침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인근을 수색하던 조선수군은 적진포에 정박 중이던 일본함대 13척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 소식을 접한 일본군은 전투 대신 후퇴를 결정하였고 육지로 도망가게 되었죠. 이순신 장군은 육지로 가지는 않았고 적선 13척을 격침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일로 2차 출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사천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우한 일본군을 먼 바다로 유인하죠. 그리고 대승을 거두는데요. 이 전투가 바로 사천해전이었습니다. 거북선이 첫 투입된 전투이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적선 13척이 격침됩니다. 조선군 부상자는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당포 선창에 적선이 정박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받고 이순신 함대는 당포 앞바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적선 21척을 격침시키게 되죠. 이때 외장 도쿠이 미츠유키를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조선군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후 이순신 함대는 당포 앞바다 계속 수색하였습니다. 이후 주민들로부터 당항포에 일본군 함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고요. 이후 기습적으로 일본군을 공격하여 적선 26척을 격침시킵니다. 이때 외장 모리 무라하루, 오모리 로쿠다요, 가시바루 우시노스케, 아와다 한시치, 와타나베 시키부를 사살합니다. 6월 7일 조선수군은 인근을 수색하던 도중 율포에서 나와 부산으로 도망가는 일본군 함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추격을 이어나갔고 적선 7척을 격침하게 되죠. 제1차 당항포해전과 율포해전을 합쳐서 조선군의 피해는 전사자 11명, 부상자 4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간 휴식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7월 8일 3차 출전을 나갔는데요. 이것이 바로 한산도 대첩이었습니다. 이순신의 활약으로 제해권을 조선수군이 장악하다 보니 일본군은 위기를 느끼고 이 제해권을 다시 뺏으려고 합니다. 이때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투입되죠. 하지만 박살이 나버립니다. 적선 59척을 격침하고 14척을 나포했으며 와키자카 사에 와타나베 사치에모는 사살했고 마나베 사마노조가 할복하게 됩니다. 조선군의 피해는 3명 전사에 10여 명 부상이었죠. 이틀 뒤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함대를 경멸시킨 뒤 가덕으로 향하던 중 안골포에 일본군의 함대가 머무르고 있다 첩불이 입수하고 안골포 지역으로 이동하여 일본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결과는 적선 42척 격침, 조선군의 피해는 19명 전사에 부상자 11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간의 휴식을 취하고 4차 출전을 8월 29일에 합니다. 4차 출전은 부산포에 주둔한 일본군을 경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출전이었습니다. 왜냐면 일본군은 한산도에서 참패를 당하고 해전 금지령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산포로 가서 직접 일본군을 물리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부산포로 향하던 중 소규모 전투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장림포에서 적선 6척을 발견하여 격침시킵니다. 이때 일본군은 배를 버리고 도망치게 되죠. 조선군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후 9월 1일에 전투가 여러 번 나는데요. 화준구미, 다대포, 서평포, 절영도, 초량목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모두 합쳐서 31척을 격침시키죠. 그리고 조선군은 부산포로 향하게 되는데요. 일본군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달아나 해안 진지에서 조선군에 저항하게 됩니다. 조선군은 총통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폭격하게 되었죠. 이로 인하여 적선 128척을 격침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조선군은 6명 전사, 25명의 부상자만 있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1593년이 됩니다. 이때 웅포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전투는 1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웅포에 있는 일본군들이 부산으로 가는 길목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먼저 제압하고 부산으로 가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죠. 여러 번의 전투 끝에 적선 51척을 격침시켰고요. 그리고 구하나 치카카치와 코소바케 치카우즈를 사살했죠. 아군의 피해는 협선 4척이 피해를 본 정도였습니다. 1994년 3월 4일 당항포에서 한 번 더 전투가 일어납니다. 일본군이 거제도 내륙을 오가며 조선인들에 대한 납치와 약탈을 가행했거든요. 이로 인하여 조선수군이 이들을 지키기 위해 출정을 결심하게 되었고 조선수군은 신속한 기동력과 주력부대 테러 차단으로 적선 31척을 격침시킨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장문포해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총 3번의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적선 2척을 격침하는 선에서 끝납니다. 이후 이순신은 선조에 의해 백의종군을 하게 되고 중간에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수군이 전멸하는 대참사가 발생하면서 다시 수군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조선수군 함대가 사실상 전멸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는데 1597년 2월 10일에 2차 부산포해전이 있었으나 양측 모두 피해 없이 끝났고요. 1597년 8월 27일에 월암포해전과 9월 16일에 벽파진 해전에서도 모두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9월 16일에 명량 해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남해안을 장악한 일본군이 서해안으로 진출을 하려다 이순신 장군에게 막힌 것인데요. 명량 해전에서 13척으로 적선 300여 척을 상대하여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31척이 침몰하였고 92척이 대파됩니다. 또 외장 구루시마 미치우사와 하타 노부토키를 사살하게 되죠. 조선군의 피해는 문헌마다 다르지만 2명의 전사하고 3명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1598년 7월 19일 일본 수군은 당시 조선수군 통제형에 있던 고금도에 대한 기습 공격을 시도하게 됩니다. 다만 조선군은 이것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공격하는 일본군에 대한
대한 역공을 가게 됩니다. 이는 조병연합 수군이 결성된 이후 이루어진 첫 전투입니다. 이때 적성은 신여척이 격침되었고 조선군의 피해는 30여 명이었습니다. 같은 해 9월 20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것이 조선 측에 알려지고 조명연합군은 본진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순천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때 명군이 하드 트롤링을 하게 되면서 이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조선군도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승리를 거두긴 하였죠. 적선 30여 척을 침몰시키고 11척을 납포했으나 조선수군 13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일본군은 본국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것을 자시할 수 없다면서 이들에 대한 공격작전을 펼치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이었습니다. 적선 200여 척을 격침시켰고 100여 척을 납포, 150여 척을 대파시켰죠. 이때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하였고 이순신 장군을 포함하여 10명 전사, 300여 명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정확한 일본군의 사망자 수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본군의 주력 함선의 탑승 인원이 100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일본군 격침 수와 일본군 함선 대파수가 1014척인데 10만 명이 넘는 일본군이 이순신 장군에게 사살당한 겁니다. 일본군이 침공한 병력 수가 약 30만 명 정도니까 3분의 1 정도의 병력이 이순신 장군한테 날아간 거예요. 물론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이 수치와 비슷한 정도의 일본군이 사살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외장 13명을 사살 혹은 할복시키기도 했는데요. 그에 비해 조선군의 피해는 전사자와 부상자 다 합쳐도 1000명을 넘기지 않습니다. 1대 1000의 교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구국의 영웅이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네요.